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소상공인, 과장된 광고에 지친 소비자,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? 누군가가 함께 하겠습니다. 낮은 입점 장벽, 원활한 소통,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 방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함께하세요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. 지금 바로 가입하는 센스. 저희가 무궁화 유아동 홍보대사 선발대회 MC로 나왔습니다. 나로 모자라 나로 모자라 나 홍보대사 시켜줘. 나도 할 수 있어. 사람이 유아동이에요.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화나셨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사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사과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여러분. 네, 오늘 저희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대표하는 우리 유아동 친구들, 모델들을 또 뽑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. 그쵸. 어제 6월 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2-3주 동안 여러분들의 정말 그 대표하는 우리 친구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오후 4시에 웹과 앱, 웹과 앱 발음 주의해 주셔야 돼요. 웹과 앱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. 귀엽다고 감사합니다. 역시 백승아 역사님이 최고예요. 우리 사실은 저희 말고요. 정말 우리 무궁화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들이 그쵸. 저희의 귀여움을 지금 정말 위협받고 있어요. 위협. 제가 다 떨리네요. 배우 정무수맘님이 귀엽더라고요. 문수 너무 귀엽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나는 진짜로 실존하신 인물이셨어. 정무수맘님이 그게 더 신기했어요. 너무 반가웠습니다. 맞아요. 지금 정말 밖에 너무 예쁜 친구들이 있는데요. 오늘 정말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, 오늘. 환해졌어. 저희만 있을 때는 저희 때문에 환한 줄 알았는데, 저희가 있을 때 환한 게 아니었더라고요. 그니까요. 그거는 그냥 조명 탓이었고, 칙칙 거무퇴퇴 한 거였더라고요. 거무퇴퇴 한 거였고, 오늘, 근데 이 친구들을요, 저희가 어떻게 뽑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뽑을까요? 어떻게 뽑을까요? 저희는 약간 이 친구들의 끼와 재능과 감정과 귀여운 외모와 모든 걸 보겠지만요.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선별하는 선별 기준이 있다고요. 그렇죠. 우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는데요. 우리 지금 보시면서요. 난 이 친구 응원하고 싶어. 우리 친구들의 꿈에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. 이벤트 페이지에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. 그 투표하는 게 저희가 70%가 반영이 되고요. 70%입니다. 그리고 저희 자체 심사로 30%가 또 반영이 돼요. 그래서 총 100%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와, 부상이 또 있죠. 부상도 있습니다. 사실은요, 물론 우리 예쁜 아이들을 또 점수 매기고, 이럴 수 있는 건 사실 없는데, 네. 저희가 이제 선물 드리고자 하는 수치니까요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저희가 어떻게 되죠? 1등은요, 무려 50만원 상당의 내가 하고 싶다 세상에다 나도 2등은 또 이제 40만원 3등은 아니야